그런데 경제승이 권력을 잡고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1183년 명종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저녁 호련이 정중부가 칼을 잡고 성내며 크게 꾸짖는 꿈을 꾸고는 병을 얻어 죽었으니 30세였다. 어? 누가 죽었다는 거야? 경계승이 집권 4년 만에 돌연 사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단한 정중부를 꿈에서 만난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다라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아마도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드네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경대승이? 경대승은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무신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죠. 또 그런데다가 젊었기 때문에 군사 기반도 별로 없었고 정치 경륜도 얕았던 거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정중부가 꿈에 나타난 것도 그것 때문이었겠죠. 이때는 진짜 곳곳이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면은 그건 잠을 못 자죠. 젊은 무신 경대승이 4년 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여러분 이때 명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명종이 조금 경대승을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도 뭐 찝찝한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불안하죠. 네. 어찌건 자신을 보호해줬던 무신이 맞아요.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명종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자신 곁에 두기로 결심하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민 아니겠죠. 이민 장군. 바로 경대승을 피해 고향 경주에 내려가 있었던 이유민이었습니다. 의미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오히려 그렇게 관직 주면서 명종이 챙겨주면 충성을 다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명종의 의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제 말은. 근데 교수님 이때 명종이 이유민을 개경으로 부른 이유가 있죠? 이유민이 경주에 계속 있는다면은 혹시 그곳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명종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민을 개경으로 불러서 다른 무신들이 있는 조정에서 가까이 두고 견제, 감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고향 경주에서 숨죽여 지내던 이유민이 명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개경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명종은 개경으로 돌아온 이음에게 관직을 내리죠. 바로 수사공과 좌복이하라는 두 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공, 이 수사공은 사실 명예직에 불과한 거였어요. 또 이 좌복이하는요 장관이긴 했지만 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민을 곁에 두고 감시하려 했을 뿐 실질적인 권력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아 명종도 똑똑했네요. 네. 그런데 김홍표 씨. 네. 아버지 이유민이 이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절대 그럴 리 없죠. 아버지가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천민에서 상장국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그 정권을 잡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개경으로 돌아온 이유민은요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한 단계 정치 기반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흐른 1191년 12월 드디어 명종은 이유민을 새로운 관직에 임명합니다. 동중서 문화평장사 판병부사. 이 동중서 문화평장사는요 정이품의 재상직입니다. 오, 재상. 좋네요. 그리고 겸직으로 맡은 판병부사는요 무신들의 인사권을 관장합니다.
와. 인사권. 예. 오, 아까는 약간 조금 이르 그 관직이 세지 않았는데 이건 좀 센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이유민이 좋은 자리를 아득바득 차지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조정의 핵심 관직을 차지한 이유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좀 휘두를 수 있겠다. 내 세상. 그렇죠. 이 꿈에 부푼 미래를 그리면서 앞으로의 정치 활동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런데 이때 그 이유민의 눈에 유독 거슬리는 무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원표 씨가 이 아버지 네. 이유민의 그 눈에 거슬렸던 그 라이벌 그 사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바로 이게 두경승이라는 인물입니다. 두경승. 그 아버지 이유민이 두경승을 싫어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판병구사는 서열상 관직 서열상 2위였어요. 그런데 두경승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관직 서열 1위였던 거죠. 아무래도 자존심이 가했던 이유민한테는 이 두경승이 눈에 가시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만났다면 팍 스파크가 튀던 이 두 사람이 와우 직접 맞붙는 일이 생깁니다. 오. 어떡해요? 이유민이 두경승과 함께 중서에 앉아 있으면서 으스대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기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려눕혔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기둥을 땅 치니 손가락이 흔들렸다. 그러자 두경승이 말하기를 언제 적일이오? 나는 맨주먹으로 치니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소 라고 하면서 벽을 치니 벽에 구멍이 뚫렸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근데 벽이랑 기둥이 어떤 죄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서로 때릴 순 없으니까 기선제압으로 내 힘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었던 거죠. 힘자랑한데. 네, 힘자랑인데 아 두경승과 이유민의 주먹 대결은 일파만파 퍼지며 이런 시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중서에 3, 4년만 있으면 세상 제일 가는 권풍을 날리겠네. 권풍. 그러니까 주먹으로 바람까지 일으키겠다면서 두 사람의 주먹 대결을 비꼬았던 겁니다. 아,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돌았겠어요.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해야 될 회의장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명종. 아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이민을 부른 게 아닌가. 약간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점점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이유민을 보면서 경대승 때와는 또 다른 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때 이유민의 행보! 고려사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자, 김홍표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이유민이 인사권을 제멋대로 하니 정사가 뇌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일당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정 신료들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고. 백성들의 거주지를 많이 빼앗아 자신의 집을 크게 짓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등 탐욕과 포악함이 끝이 없으니 아이고. 중애가 두려움에 떨었다. 아이고야. 의미는 안 된다니까요. 아, 진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무신들이 무신 정변 일어나는지가 네. 이런 말 자꾸 하니까 아니 지금 정변 일으킬 거예요? 뭐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 보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하니까 기회를 주는데 자꾸. 자 그런데요 권력을 남용한 이유민뿐 아니라 문제가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네. 김삼이 효신의 난. 자, 이 무신 정권의 횡포를 참다 못한 김삼이와 효심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난을 제압하기 위해 파견한 진압군들 사이에서 오히려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 무신이 반란 세력인 김삼이 효심에게 진압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자, 김홍표 씨. 네. 이 반란군과 직접 내통한 사람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진짜 무신. 아 피곤해요 진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음인 아들 이지수는요 이때 이 진압군 장군으로 파견됐었습니다. 네. 난이 일어났던 지역이 경주와 가까웠던 청도군, 뭐 포항, 울산 그쪽이었었는데 살짝 아주 살짝 협상을 조금 했었죠. 원래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협상이 아, 아니라 내통 아니에요? 내통인데 이거 살짝이라고 설명하네요 지금. 네, 그래서요 선생님. 네. 사실 이 전쟁터에서 이 적과 내통하는 첩자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살입니다. 네. 무조건 사살. 예. 네. 적과의 내통은요, 이거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실세였던 이음인의 아들 이지순을 처벌한다? 처벌 즉시 이음인의 벼락 같은 불호령에 자기 목이 떨어지게 이거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종은 이음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명종 모르는 척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예원 씨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종은요 이음인을 오히려 더 챙겨줍니다. 명종은 이음인을요 고려 최고의 관직인 와 문화시중에 임명을 합니다. 문화시중? 네. 이음인이 다시 개경에 상경하고 약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제 이음인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누구도 없었습니다.